이 문제 자체는 이번 평가에서 제일 특이했던 문제라 생각해요. 굉장히 화제가 됐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좋은 게 객관식처럼 찍을 수가 있어요. 1, 10, 11, 100, 101, 110, 112 이렇게 7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은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사실 사지선다예요. 아, 100, 101, 110, 112 중에 하나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저는 이거 딱 보면서 야 이거는 방금 말한 그 4개 빼고 찍은 애들은 그냥 너네 대학 가지 마라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한건이가 467을 찍어서 야! 문제는 이거야지! 아니 너도 고등학부터 했잖아! 한건이 보지마! 한건이 영상 보지마! 자 여러분들 2024학년도죠 6월 모의평가 수학입니다. 정말 역대급 시험입니다. 아. 형식 파괴 이런 것까지 낸다고 두말할 필요 없이 등급컨부터 보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적분 같은 경우는 80점대 초반까지 찍었습니다. 확통도 90점을 못 넘어서 누가 봐도 어려웠다. 어떤 선택감을 들이대더라도 이건 어려웠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시험이라고 일단 다들 생각을 할 것 같고 나중에 보겠지만 기니 니가 어디 갔지? 작년 2023 수능 썸네일이었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때 합답형 때 치킨특강 저격이다 막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이제는 문제 자체를 일단 객관식에 주관식으로 넘겨 날려버렸어. 이런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아 왜 이런 거죠? 일단 이 등급컷 관련해서는 확통이랑 미적이랑 점수 차이가 꽤 나잖아요. 아 이번에도 많이 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더 나와도 될 정도로 미적 너무 쳐고였고 확통은 너무 쉬운데 애들이 안 하고 근데 이 정도로 표점을 방어한다? 저는 오히려 네. 괜찮다고 보거든요. 어렵고 생소한 문제가 나온 건 인정을 해요. 근데 난이도가 아니라 구성에서 학생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형식 파괴. 그렇죠. 30번 29번이 더 어려워야 되는데 형식 파괴가 이 정도가 아니 이렇게 사설을 냈으면은 사설 그 업체 망해요. 그냥. 평가원이 왜 욕을 더 쳐먹지? 그니까 이럴 거면 그냥 1번에 30번 내세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학생들이 무슨 일이야.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는데 갔는데 또 어려워서 다시 넘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15, 22, 32 사실은 예년처럼 막 그 정도로 빡세지 않았다는 의견도 그렇죠. 있지만 전체적인 시험의 어떤 구성 이런 거 봤을 때 체감적으로 어려운 문제 더 올렸다. 그렇죠. 일단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모든 선택 과목이 다 28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땅온가 미미미나 빵에서 3월에 30번을 포기하고 다른 문제 많이 풀라네? 죽어! 죽어 그냥! 나를 파괴하겠다! 고등수학이 강조라는 거에 대해서 헬스터의 댓글이 왜 계속 고등수학 가르치? 그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정신 나갈 빨리, 빨리빨리 수원수도 넘어가 했다가 갑자기 거기서 또 숭배를 당하고 그래서 아, 근데 저는 이게 이게 선택 과목이 옳진 않은 것 같거든요. 이런 방향 자체가 이런 방에 옳진 않다. 이게 왜냐면은 보통 학생들이 28번이 어려우면은 29, 30을 보통 안 보죠. 맞아. 보통 이제 못 보죠. 네. 마지막 장은 되게 부담감이 원래 셌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아 이번 평가원 시험에서는 28번이 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29번, 30번을 먼저 해보자.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변별력 갖추려고 난이도를 올리는 게 맞지. 구성으로 이렇게 애들 가지고 노는 게 저는 좀 부정적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상 이제 수험생들의 여론도 되게 들끓잖아요. 강사들이 봤을 때도 수능 뭐 태초부터 봐온 사람들도 이건 좀 진짜 이번에 뭐지? 싶었던 그런 평가들이 좀 많아서 그런 총평이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선택 과목만 난이도 순으로 나왔다고 하면은 등급컷이 좀 꽤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오케이. 첫 번째 특징이었고 오케이.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고등수학 이야기. 근데 사실 제가 항상 고등수학 강조했잖아요. 예. 5월부터 시작하는데 고등수학 시킨다고 저 뒤에 뭔거 하나 얘기해드릴까요? 땅호야 해리미 누나 인생 막 지금 죽여버린다. 뒤에 개새끼 약간 진짜 아니 그리고 이번에 고양이한테 물려서 그 고양이를 고양이도 죽여 고양이 가만히 있는 고양이를 굉장히 학생들이 과몰입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말하지만 고등수학 정확하게 안 하면은 수원수투에 있는 내용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문제풀이 안 해도 정확하게 안에 다 이걸 있어요. 공통부터 1번부터 여러분 천천히 보면서 또 되짚어 보자고요. 되게 요즘 트렌드랑 좀 다르죠. 훨씬 더 어려웠었는데 조금 뭐 간단하게 나왔어요. 요즘에 1번 막 얼마나 드럽게 챌린지를 했었잖아요. 저 솔직히 한 10번까지 정도 하면서 슥슥슥슥 애들도 그렇게 풀었을 거거든요. 좋습니다. 2번도 뭐 그냥 여러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도 뭐 꺼낼 수만 있으면 그죠? 네, 꺼내고 뭐 그냥 30으로 나오면 금방 하는 문제였고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그 우리 그 왼쪽 오른쪽 그 연속 그 내용인데 그래프가 안 나오고 성질만 알면은 풀 수 있게 이것도 되게 스무스하게 내줬고 5번으로 넘어가죠. 5번도 미분하면 고배 민법 해가지고 고배 민법 문제였습니다. 전형적인 고배 민법 문제. 이것도 4분면 여기까지는 이제 다 그냥 앞으로 닥쳐올 이 혼란과 이제 파괴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5등까지 괜찮아. 4등까지 괜찮아요. 이것도 사실 쉬운 문제인데 8번도 그냥 K는 이제 한쪽으로 넘기면 빼고 나머지 다 섞고 그쵸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래프 개형 그려가지고 각각 두 개 쳐서 하면은 뭐 되는 너무 쉬운 문제였다. 8번까지 했을 때 어디서 브레이크가 올지 9번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수열의 합이 A에 대한 2차 식인데 상성이 없다 이 내용 자체가 이게 등차 수열이구나 오케이. 라는 걸 알면은 되는 건데 여기까지는 사실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다. 오케이. 10번. 정적분 아닙니까? 정적분. 야, 작년 수능에도 그대로 나왔던 평범했던 문제입니다. 10번까지도 얘들아. 네, 10번까지. 100점에서 깎아 나가는 게 아니라 요즘 수학 0점에 쌓아 올려야 되거든요. 그쵸, 그쵸, 10번까지 그쵸. 잘 쌓아 올렸어 얘들. 이렇게 틀리면 안 돼. 11번 같은 경우에는 수특에 정말 비슷한 문제가 있고 연계로 높인다더니 어, 11번에서 한번 썼나요? 작년 9월 평가에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고 고등수학에 나오는 이제 뭐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기울기에 대한 내용, 점과 점 사이의 공식 70% 정도는 고등수학 문제였고 수학2는 이제 뒷배경에 있는 뭐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가 이제 전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경향도 9월까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래도 뭐 11번 이 정도까지도 우리가 봐줄 수 있어! 이제 있어. 이제 이 정도까지도 네, 오케이! 할 수 있어. 견뎌낼게! 네. 하지만 우와 12번에서 일단 고3 시험 맞죠? 사사스럽네. 평가원스럽지 않네. 딱 이 문제부터 시작이었죠. 이게 수열에서는 좀 생소한 표현을 사용하긴 했는데 네. 얘가 AN이 등차 수열이니까 아 BN도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네. 근데 공차가 두 배 차이가 나겠구나.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했던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말해서 이거는 고등수학보다는 수원 수열의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진짜 평가원에서 확인 못하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시도 자체를 그러니까 네. 이걸 먼저 시도했다가는 그쵸, 욕을 그쵸. 먹잖아. 그쵸 그쵸. 12번부터 별표로 치고 왔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네. 많아요. 그러고 이제 몰아칩니다. 와 아. 이거 뭐 야 이거 도형이 피카소예요! 왜 이렇게까지 주는 거야! 잠깐만 얘들아! 평소에 나오던 삼각함수 문제긴 한데 좀 힘을 많이 줬죠. 생소한 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생소한 건 아니고 그냥 좀 어렵게 나온 삼각함수 도형 문제였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 고등수학 유리함수에서 나오는 비례식에 대한 게 좀 많이 깊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이거 막 두 번씩 막 썼었어요. 이제 계산도 조금 더 짜증났고 그래서 할 게 좀 많았던 문제지만 생소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게 이제 2연속이야. 이러면 이제 스택 쌓이거든. 그쵸, 그쵸. 궁은 21번이네 내가 봤을 때. 다리우스 찍는 건 21번에 하면 돼. 일단 스택 쌓이고 있어. 일단 14번까지 한번 가볼게요. 14번에서 기니디 나왔으면 애들 다 나갔어요. 그냥. 에이 뭐야 안 해. 그쵸 14번 우리가 작년 수능 때 봤던 기니디가 없네? 문제가 깔끔했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솔직히 말해가지고 14번 원래... 치고 너무 쉬웠어 사실. 이게 A값을 추론해야 되잖아요. 운동 방향이 한 번만 바뀌니까 그쵸. 4차 함수도 한 번만 바뀌는 거는 한번 접하고 뚫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A가 1이면은 T-1의 제곱이 되고 아니면 얘가 2분의 1이면은 2배가 내가 또 1의 제곱이 되고 이거를 바로 이 문장 보고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계산이 조금 많이 들어와요. 아, 네. 발상은 이런 문제들을 풀 친구들 할 만한데 네. 계산이 뒤에 좀 더러웠다는 근데 거. 14번짜리 치곤 진짜 너무 쉬워 가지고 12, 13, 14? 뭔가 연쇄적인 어려움이 아니다. 12, 13이 더 힘을 주고 14가 오히려 기존 문제보다 힘을 빠지니까 예상했던 구성이 아니어 버리는 이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9월에도 이렇게 된다? 저는 그럼 수능에도 이렇게 준비를 시킬 것 같아요. 와. 근데 9월에 이렇게 만약에 안 나오고 원래대로 좀 가는 것 같으면은 뭐 딱히 굳이 예. 우린 실험체였다. 원래 6월은 제일 학생들한테 맞아 신용 많이 뿌려 예, 신용 많이 뿌리고 되게 파격적인 변화 이번 좀 너무 파격적이긴 했는데 너무 파격이야. 6월에서 제일 많이 테스트를 합니다. 이게 보통 수학 같은 경우는 늘 훈수다. 뭘 봐도 쉽대 얘네들은. 그런 애들까지도 이번에는 힘들었어요? 조금 어. 역겹더라고요. 아니 1등급이 한 89%야.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해요. 좀 깜짝깜짝 놀라요. 네,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한데 네. 이곳이 유일한 그들의 쉼터가 아닌가 생각하지만요. 그래. 왜냐면 커뮤니티에 달아도 댓글을 안 달아줘. 그래. 속상하죠. 여기는 애들이 관심을 줘 서로. 억울해 해주잖아. 그래서 우리 좀 이해해줘요. 미미미노가 벌린 이제 놀이터. 뛰어놀아 얘들아. 여러분들 트위치 악어의 놀이터가 있다. 20판 미미미노의 놀이터가 있다. 그러니까 14번 요 정도였고 15번 조심스럽게 어라? 아니 이게 왜? 15번은 약간 전형적인 노가다 문제? 그러니까 이제 좀 원래 15번 정도 난이도 푸는 애들은 야 이거 시간 갈면은 풀겠다 이런 게 바로 나오는 문제였을 거예요. 그 각이 나오는구나. 에이 여섯 번째 양까지만 구하면 돼. 그럼 그 노가다 할만하네. 여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 뭔가 뭐 있겠지. 뭔가 중간에 뭐 케이스 분류가 있겠지.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수열 노가다였고 15번이 네. 이때까지도 사실 네 그럴만해 이해할 수 있어. 오케이 여기까지. 왜냐면 스택사이 아직 여러분 라인전 가능해. 지금 14, 15가 카직스가 와서 한번 풀어줬어. 오케이 풀어줬어. 풀어줬는데 자 일단은 천천히 가볼게요. 일단은 주관식으로 왔어요. 이제 헬스터디도 가능한 문제들이 나왔어요. 여기서 좀 쉴게요. 밑 좀 맞춰볼까요? 예, 예. 밑 맞춰가지고 밑 맞춰볼까요? 적분 해볼까요? 예, 뭐 성수 찾아볼까요? 오케이 여기까지도 괜찮았어. 극소 이번은 해가지고 뭐 네. 이것저것 해보세요. 값에 또 X좌표도 알려줬고요. 네. 자 여기가 또 포인트인데 네. 저는 이게 3점짜리가 맞나 싶긴 해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예? 그래도 이제 함수적인 해석을 시키는 것 자체가 3점짜리 치고는 조금 과하지 않았나. 근데 문제를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케이. 이런 그 삼각함수의 주기를 물어보는 문제나 행위이동 같은 걸 물어보는 문제는 약간 삼각함수의 근본이거든요. 오케이.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되게 잘 냈다. 근데 조금만 더 내용을 추가해가지고 4점짜리로 냈으면 어땠을까 라는 느낌은 좀 있긴 한데 되게 좋은 문제예요. 3점 빼고 봤을 때는 나이스 했다 이런 평가를 남겨주셨어요. 네. 와 10번까지도 GX가 G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예? 아 G4가 최소값이구나. 그 절대값을 씌운 게 G3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에서 G3이 0이구나. 네. 그거 두 개를 파악하면은 기존 20번들이랑 뭐 크게 차이 없는 오히려 좀 더 쉽게 봤어요 20번. 오냐? 큰 거 오냐?
큰 거 오거든요. 우리 여기에도 또 우리 아저씨들도 많아요. 우리 30대 시청자들 지금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마! 한번 우리 또... 친구들! 닉다리 아저씨들 이제 초파리 하러 오는 거죠. 바람의 나라 하는 비슷한 메이플 스토리 가끔씩 하나 들어가잖아요. 롤하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 바람의 나라 같은 문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 준비됐지 딴! 물론이지미! 준비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게 와 이거 진짜 평가원의 상상력? 모든 수학 강사 굉장히 경악을 했고 제가 1일 수능부터 수능을 5번 받고 네. 그 이후로는 계속 강사 생활을 했어요. 네. 처음 봤어요. 개틀딱인데 내가 나이가 32인데 계속 수학을 봤는데 처음 봤어. 그 정도예요. 뭐야 이거. 이 문제만큼 우리 학생들한테 네. 평가원스럽지 않다고 외칠? 그 입을 줘야 돼. 그쵸 이거는 이건 입을 꼬매면 안 돼. 우리는 주자. 이건 인정. 임금 니기는 당당하게 한번 해라. 여기서 제가 헬스터디 스포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요거 요거 자, 일단 네, 이 문제 자체는 이번 평가에서 제일 특이했던 문제라 생각해요. 굉장히 화제가 됐죠. 예, 기니들을 합답형으로 준 거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좋은 게 네. 객관식처럼 찍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아니 보기가 몇 개 생겨. 예. 1, 10, 11, 100, 101, 110, 112 이렇게 7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은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사실 사지선다예요. 아, 100, 101, 110, 111 중에 하나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딱 보면서 야 이거는 방금 말한 그 네 개 빼고 찍은 애들은 그냥 너네 대학 가지 마라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한건이가 467을 찍었어. 야! 문제는 이거야지! 아니 너도 고등수학부터 했잖아! 한건이 보지마! 한건이 영상 보지마! 한건이 아니 나 깜짝 놀랐어. 아니 467은 뭐야? 아니 좀 킹받는 네. 게 456도 아니고 지 나름대로 좀 꼬았어. 아이 그게 더 킹받아. 언니 형이 또 큰 웃음 좋고 어쨌든 일단 21번에서 여러분들 너건 따가서 내려갔다는 거 우리가 좀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그래서 파격적이긴 했는데 문제는 괜찮았고 근데 원래 이러면 대칭성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저런 함수 두 가지 세팅이면 그렇죠.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네. 이 문제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 그니까 와 네. 그것도 좀 특이했어. 평행이동만 가지고 하면 뭐 되는 문제였는데 평가원도 참 이게 와 이게 정말 역사 속으로 묻히고 사라질지 아니면 9월까지 뭔가 이런 어떤 파격적인 기조가 이어서 정말 수능 때도 학생들 허를 찌르는 문제가 탄생할지 이거 9월도 한번 봅시다. 그쵸, 그쵸. 그래서 21번 뭐 여기까지 종편하고 22번 뭐 수능도 공통의 꽃이죠. 흘러스럽게 나왔다. 선택에서는 뭔가 본연의 가치를 포기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22번만큼 뭔가 근본이었다. 평가원의 자존심이었다. 조금 꾸우면서 저는 진짜 평가원들이 진짜 대단한 게 곱해가지고 영보다 작다는 게 사실 이거 두 개가 부호가 반대라는 게 뭐냐면은 극값이 중간에 있다는 거죠.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다라는 게 이 상에 있다. 와. 근데 그거를 실수 자체가 구간 K부터 정해져 있다. K부터 그 안에 있다. 있다. 와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거를 와. 항상 말하지만 저는 킬러 문제를 만들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진짜 진짜 아름다워요. 수많은 또 그 이제 엔젤을 제작하신 분들이 또 이거 기반으로 그죠 그죠 진짜 엔젤 만드시는 분도 저는 네. 리스펙합니다. 매년마다 최상위권의 함수의 추론 이런 문제를 냈기 때문에 3차 함수 근간으로 22번 그런 문제였다. 일단은 확통 먼저 선택을 보는데 총평부터 가도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일단 난이도가 쉽게 나왔어요. 가장 어렵게 나온 게 28번이었는데 그 28번도 케이스를 막 엄청나게 나누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았고 확통은 다 맞아도 뭐 표점 손해가 있네 뭐 문과 관계 안에 그만! 그런 애들 없잖아 또 그런 애들 있어서 이미 미적분에 있잖아 그만! 기자분들 제발 멈추세요! 멈추세요! 멈춰! 표점 손해 안 보게 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지금 4점짜리 내용들을 3점짜리 다 넣어요. 그리고 지금 4점을 옛날 막 가형 4점으로 나오던 그런 문제들 넣으면은 그럼 표점 손해 안 봐요. 왜냐면 애들이 다 터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건이 형 어떡해. 그래서 그걸 안 된다고! 우리 죄수버터 467 어떡해. 467 무슨 숫자야 진짜. 아무튼 우리 28번 바로 보면 28번 바로 보겠습니다. 일단 네. 최고 난이도라고 근데 솔직히 말해 제일 어려웠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전체적으로 쉬웠으나 네. 그 중에 가장 어려웠던 29, 30까지 볼까요? 네. 네. 29번은 예. 중복 조합을 쓰는 방법이 있고 노가다라는 방법이 있는데 네? 노가다 하면 저는 한 2분 컷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은색 배치만 하면 돼요. 이거 하면 진짜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중복 조합을 풀었으면 조금 더 어렵게 풀 수가 있다. 이게 메인풀인 것 같아요. 그래서 29, 30에 대한 난이도 차이가 조금 사람들마다 좀 다른데 노가다를 쓰면 29번이 되게 쉽게 했을 거고 노가다 안 했으면 29번이 조금 더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30번보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아니 이게 길잖아요. 네. 근데 읽어보면 너무 쉬워. 조금 당황스러운 문제였다. 너무 쉬워가지고 어쨌든 확통 같은 경우 총평은 전체적으로 쉬웠으나 28, 29, 30 사이 약간의 난이도 차이가 개인차가 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게 미적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얘도 총평부터 일단 난이도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도형 없던 게 굉장히 생소했고 도형 아니 6평엔 뭐 나오지 않... 아니 원래 27, 뭐 28 막 이렇게 막 도형이 있는데 없어요. 자 여러분들 미적은 30번부터 볼게요. 잠깐만요! 이거 30번 맞아? 야 수요일이 갑자기 나와 뭐요.
이적폼 푸는 사람들은 21번은 스택 쌓이고 30번에 터져서 궁 맞고 뒤졌어. 네. 30번을 못 풀고 끝난 친구들이 평소에 많은데 그러니까. 이걸 또 못 푼다고 했을 때 우리 미적폼 선택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28번을 평소에 풀던 친구들도 30번을 천천히 읽었으면 어 이거 할만한데? 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걸 여유롭게 볼 시간이 있었을까요? 28번에서 이미 터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지레 겁먹고 안 푼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6평이라서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30번 높을 것 같긴 하나 그렇죠. 9평도 보긴 해야 돼요. 범위가 좀 더 늘어났을 때 30번의 배치가 또다시 기존과 다른 파격으로 나올 건지 이런 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9번을 보시죠. 그다음. 저는 이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고등수학이 가장 깊게 들어간 문제라서 우와 네. 진지하게 개념이 너무 깊게 들어왔어요. 와. 네. 수트께서도 비슷한 게 나왔었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소수 친구들이 네. 지수함수 치환할 때 2x 플러스 2 마이너스 x는 t로 치환하면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 생기잖아요. 산수기하 네. 때문에 네. 소수 친구들 절대 모르거든요. 답 집으면 그때 알아요. 딱 그런 느낌. 딱 이제 이 문제도 풀 때 절대 몰라. 근데 아. 답 집으면은 아 고등수학 이게 들어갔구나 딱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인정이 될 만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30번을 원래 가야 되는데 그쵸. 지금 역행을 하고 있어 얘들아. 와. 이런 내용 자체가 그냥 선지만 지우면 약간 킬러 느낌이긴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되게 쉬운 킬러 급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28번에 배치가 된 거야. 이게 문제래요, 이게. 이거 끝난 다음에 29, 30을 아 저는 도전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초상위권 애들 당연히 도전했겠죠. 원래 1등급 하는 애들은 문제지 전체를 장악하죠. 그쵸. 일단 1등급 턱걸이하는 친구들 그렇죠. 2등급 그러니까 70에서 84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원래 28번 걔네 맞추거든요. 그렇죠. 28번 맞추고 29번 반반 싸움하고 30번은 틀리고 이런 마인드로 가는데 그치. 에이 망했어. 그러니까 미적폼 선택자가 지금 전부 다 세 문제 틀리고 시작이야. 그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난이도를 킬러로 못 내가지고 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이건 네. 너무 장난질이 그 병가 형! 그 장난질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기 전에 사실 기아도 있어요. 아 끝난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아 기아 좀 챙겨달라는 의견이 많아요. 미니 채널에는 기아 선택자도 많아요. 확실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있었어! 저는 항상 말하지만 기아는 되게 매력적인 선택을 지금도 생각을 해요. 우리가 3% 이하를 두 번이나 목격했거든요. 그쵸, 그쵸. 최근에 시험에서 선택자 수로 야 이번에 6모 때 기아 선택자가 몇 퍼센트가 될까? 엔수의 신 출연진 중에 이제 서울대 불문과 다니다가 지금 의대를 가려고 엔수의 신 외전에서 나왔습니다. 의대 도전인데 이 친구 기아를 지금 선택해서 우리 엔수의 신 시청자와 한상우 네. 미미누 일동은 최혜명 군을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혜명아 보고 있어? 팀 기아 가자! 꼭 올해 수능 채점하러 와야 돼! 다다 누나도 미적분이야. 다행히도 연락 안 하면 안 돼. 아, 기아 있어야지. 방송 한번 살려주라. 기아는 난이도가 너무 뒤죽박죽이라서 저희 26번부터 볼까요? 26번이요? 네. 오케이 오케이. 기아 총평 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기아 너무 막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기아 총평하는 분이 한 몇 분 정도 있어요?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거의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랑 실제 체감 난이도는 저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저 문제를 다 풀고 다 확실히 분석을 하는데 이번 기아 문제가 그렇게 막 확통만큼 쉬웠냐? 아 절대 아니에요. 26번, 27번이 꽤 힘을 많이 주고 온 2차 곡선 문제였어가지고 원래 3점짜리 2차 곡선 문제는 뭔가 하나만 찾았으면 됐는데 네? 뭔가 두 개, 세 개를 찾게 하는 그런 문제였어가지고 네. 3점짜리 할 때도 이미 빡셌다. 오케이. 이런 내용이 있었고 바로 다음 28번이잖아요. 28번이 이게 또 킬러처럼 나왔어요. 28번이 모든 선택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 주관식을 제작해놓고 객관식으로 막았나? 왜 이런 거야? 물론 30번이 말도 안 되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평범한 학생들이 30번 문제를 보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애들이 저는 충분히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29번이 약간 이게 4점짜리처럼 나왔어요. 조금 쉬운 4점짜리. 기아트! 보기가 좀 어려워 보이잖아. 야 이게 거의 뭐 탈모 치료처럼 생겼는데? 자라나라 머리 어렵진 않았다. 어렵진 않았다. 네. 30번은 좀 귀엽네요. 계란빵 느낌도 나고요. 30번은 이게 해석을 조금만 잘 하면은 한 30초 컷? 좀 솔직히 말해서 당황을 금치 못했어요. 30초 컷이요? 네. 강사분들도 이제 해설이나 교재 편제를 이제 포기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그렇죠. 좀 벌어지면서 이 제도가 진짜 좀 안타깝게 됐어요. 수학 총평 사실상 한 문제 한 문제 뜯어보고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막 쏟아져 이런 거 아니지만 정말 어떤 구성 1번부터 30번 간의 편제 그리고 객관식으로 나와야 될 것들이 주관식으로 가고 주관식으로 나와야 될 것들이 객관식으로 가는 이상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렇죠. 학생들 좀 혼란에 빠지겠습니다. 앞으로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일단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 뭐 70에서 80 18까지 원래 봤던 친구들은 충격적인 거 인정. 근데 솔직히 3등급도 안 된 애들은 네. 이 시험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판단도 못 해요. 네. 그냥 평소대로 실력대로 봐서 시험을 망치고 나왔는데 주변에서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나 강사분들이 네. 야 이거 구성이 좀 신기했다 그거 딱 듣고 구성이 신기했네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어차피 롤에서 5연패 하고 왔거든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적당히 해주시고 그래서 일단 좀 말해주고 싶은 게 수트 아 왜 안 보지? EBS 연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좀 체감이 됐고 네. 그리고 이번 시험에 조금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은 어려운 시험은 솔직히 제가 풀 때도 좀 어렵게 풀어 이거 어렵네 이러면서 푸는데 이번 시험은 딱 풀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아 이거 애들이 어려웠겠다
좀 실험적인 출제를 했죠. 그게 등급 컷으로 또 그 발현이 됐습니다. 네. 정확하게 또 학생들의 속마음을 읽어줬습니다. 많이들 이제 수학이 참 늘 관건이죠. 고통스러운 공부를 좀 회피하지 마세요. 제발. 누구 저격인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네. 멍 때리면서 인강 듣는 건 솔직히 10시간도 누구나 가능해요. 어떤 어수도 다 가능해요. 맞아. 강의 듣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점수 안 오르는 거 봤잖아. 이때까지 몇 개월 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문제를 좀 풀어라. 고통스러워도 풀어라. 맞아요. 좀 해주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 싫증나고 지루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수학 성적 올라갈 수가 없다. 현장에서 많은 경험, 많은 숙달, 자기 손으로 써가면서 풀어져가면서 하는 공부, 레일스터디 친구들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수학 리뷰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